유석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자, 총선이 끝난 지 이제 닷새가 지났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좀 생애를 다루기 전에 국민의힘 패배로 끝난 이번 선거. 지금은 이제 집권 세력들의 여러 가지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내각 개편, 뭐 대통령실 개편, 지도부, 당에서는 지도부 체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총선 결과가 일어났던 당일날 일단 소위 마음이 드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날 이제 개표 방송이 시작되면서 그 사전 아니죠 뭐죠 그 저 출구조사요? 출구조사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출구조사의 그 방법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이게 전국에 있는 그 개표소에 아니 저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을 다섯 번 간격으로 다섯 번째 사람마다 물어본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 방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러면 틀릴 리가 없다 이 결과가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엄청 그 우울하게 이제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 개표 실제 이제 그날 개표되는 것을 이렇게 중계할 때는 초반에는 굉장히 선전했었습니다 국힘당이. 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쭉 그 앞에 게 누적이 되면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표가 많이 쌓이니까 역시 출구조사 결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뭐 출구조사가 100% 정확하진 않아서 뭐 몇 사람 이렇게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전체를 제가 같이 몇 사람하고 같이 지켜보면서 아 이게 출구조사가 틀렸으면은 국힘이 좋았을 텐데 안 틀리고 맞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사실 그날 그래서 저는 아니 이번 선거 같이 창대 진영이 범죄자 집단으로 범벅이 돼 있는데도 선거를 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이런 민의를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느냐 하는 걱정,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뚜렷한 결론은 못 냈지만 뭐 하여튼 잡다한 그 상념이 많았습니다. 예. 총선이 사실은 치러지기 전에, 그러면 4월 10일 전에 여러 가지 총선 과정은 지켜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예측되기 전에 상황 때 교수님께서 야 총선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되거나 문제였다 이런 생각 계속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좀 많은 관심이 갔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선거의 최고 책임자는 아무래도 국정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죠. 근데 묘한 게 선거에 개입은 못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네. 근데 개입은 못하면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이 구조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현실이 하여튼 그런 조건인데, 그 최고 책임자하고 이제 그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게 이제 선거,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한동훈. 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그 위원장 간의 그 갈등이 조금씩 이렇게 100% 노출은 안 됐지만 실제 있었던 갈등이 얼마나 됐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뭔가 불편한 관계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 때가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이 뭔가 끝까지 잘 마무리가 안 되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뭐 용산 그 누굽니까 저 그 시민사회 수석 경질 문제나 네. 또 뭐 호주 대사 문제 아 이종섭 대사 네. 황상무 수석이요 네. 네. 그런 분들 그 사건을 뒤처리하는 과정이나 또 비례 공천 명단 지역구 출마자 명단 이런 것을 둘러싸고 뭐 용산과 당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있었다라는 그 뭐 100%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굉장히 있었고 그런 것이 뭔가 선거를 끌고 가는데 좀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 이후에 그러면 포괄적으로는 당과 정부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 우파에게 던지는 메시지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쇄신한다면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또는 지켜야 될 것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키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고 이건 당과 정부 문제가 주로 많다고 하더라도 우파들이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선거의 민의가 예. 이 소선거구제라는 이 제도 때문에 의석수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참패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죠. 현실인데 네. 실제 민의는 보면은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5점만 몇 프로 차이 네. 나죠. 거의 뭐 엇비슷한 맞아 국민의 여론의 어떤 반반이 반은 야당 반은 여당을 지지하는 구조 아래서 이제 구체적인 선거구별로 2%씩 져가지고 선거구마다 2%씩 져서 이제 의석수는 왕창 차이가 나게 된 이 구조인데 그렇다고 이제 선거구제를 고치고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니까 그냥 일단 제쳐두고 그러면 민의는 이렇게 반반인데 의석수는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 아래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특히 이제 이 소수당이 된 이 국힘당하고 용산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2%씩 선거구마다 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2%씩 이상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선거, 뭐, 확인은 못하지만, 대충 그 분위기나 그 당시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선거부터 한 달 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뭐 2월 달, 1월 달까지만 해도 선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국힘당 입장에서. 3월 들어서 급전직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만약 선거가 치러졌으면 일방적으로 아마 거꾸로 의석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민의라는 건 유동적이고 한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국민의 여론은 반반 정도로 지지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의석수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국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저는 민의가 반반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패닉에 젖어서 이게 민의가 반반이 아니고 의석수만큼 민의도 밀렸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결정을 하면은 이제 패배주의적인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듯이 내부에서 반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반역, 내부 배신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도 국민의 반이 지지하고 있는 정권이고 앞으로 남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하니까 이 문제를 현실 여건은 국회가 여전히 저쪽에 장악이 돼서 원하는 입법을 못하게 되는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좀 그 국민의 민의로서는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 다만 선거 당일 그 전후에서 2%의 민심을 못 얻었는데 그 인심을 못 얻은 이유는 저는 좀 결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지난 2년을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만 뭐 그 이제 정권이 시작되면서도 법무부 장관했죠. 이재명이나 조국을 사법 처리하는 과정을 보세요. 물론 그 사법 처리 자체는 사법부지만 그 사법부가 그런 결정을 내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국민의 기대가 상당한 숫자로 빨리 문재인을 처벌해라. 문재인을 입건해라. 또 이재명은 지금 범죄에 기소된 걸 빨리 절차를 진행해라. 조국은 20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선거에 나와서 지금 뭐 몇 석을 얻었다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나 어떤 그 정부 여당의 입장이 너무나 흐리멍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단성 있게 결정을 하고 과단성 있게 밀어붙였으면 선거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2% 차이를 역전시켜서 2% 이상으로 이기면서 선거구마다 지금의 반대되는 의석수가 나왔을 텐데 너무 지지부진하면서 아니 지난 정권의 문제들을 사법 처리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고 문재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정강석화같이 이루어지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사법 처리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느냐 이 사법 처리 전문가 정권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저는 의사결정의 방식과 의사결정의 속도 이런 것이 너무 기대에 못 미친 게 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배경에 대한 참작과 함께 패배주의에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 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중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벤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벤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